오늘 바울은요, 유대인이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유익과 가치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부심을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게 뭐냐? 정말 좋은 유익한 걸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유익과 가치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나음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복음을 통해 추구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과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습니다. 그쵸?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짝퉁에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C급 짝퉁이 있고요, B급 짝퉁, A급 짝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하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명품에 짝퉁이 들어가면요, 이게 얼마만큼 진짜랑 가까운가에 따라서 이 급이 나눠지거든요. 이 A급 짝퉁은요, 정말 전문가가 가까이서 봐야지 그게 분별이 될 만큼 진짜랑 비슷하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만든 짝퉁은 거의 진짜랑 비슷하대요. 중국 사람이 만든, 죄송해요. 제가 중국을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건 누가 봐도 짝퉁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전에 그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 이렇게 양말을 사왔는데, 어머니가 어디 가서 사오셨대요. 아들. 아빠가 양말 사왔어. 그거 딱 줬는데,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시장에서 사오고, 그건 나이키라고. 짝퉁이잖아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딱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신실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위기가 딱 닥치고 나니까, 아, 저 사람 가짜 신앙이었구나. 그게 탄로 나는 때가 종종 있어요. 반면에, 저 사람은 진짜 뭐가 좋다고 저렇게 교회를 다니나.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아, 저거 완전히 그냥 골수분자, 완전히 그냥 맹신도구나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 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일 땐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은 어떤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할 때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이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게 해줘서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공통점이 이 권력 앞에서는 꼼짝 못 해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 앞에서는 왕이시여, 이 전쟁 나가시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외로워요.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때론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는 꼭 가짜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그때에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꼭 그래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귀를 열고 그 마음을 가다 보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짠데 세상은 알아보지를 못하죠. 왜요?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잘못된 유익과 가치에 대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좀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무슨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죠. 그런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이 질문이라는 것은 진짜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서 그 답을 함을 통해 뭔가의 교훈을 주기 원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물어봤으면 상대의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편지니까 뭐 상대가 답변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정형화된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 예상되는 질문을 딱 던져놓고 이들의 관점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변론하고 있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예전에 한국에서요 많이 사용되던 신조어 중에 우리 청년들 지금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 경진자면 이렇게 우는데 알고 있는 것 같고 답정너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권사님 답정너가 무슨 말이야 이러시는데 우리 배금자 권사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답정너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정너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 이 사람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요,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마음속에 답을 이미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참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 답정너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들이 쇼핑을 간다고 쳐요. 어떤 게 뭘, 몰에 가서 뭐 쇼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데려가든지 청년은 혹은 뭐 남편을 데리고 가든지 배우자를 데리고 가든지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보통 옷살때 어때요? 이옷저다 입어보죠. 그래서 피팅룸 들어가서 다 입어보죠. 그리고 나와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옷 하나 입을 때마다 피팅룸에서 나와가지고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밝은 색이 어울려? 어두운 색이 어울려? 제 아내가 뒤에서 살짝 웃는데 그럼 되게 남자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다잘 어울려. 다잘 어울려. 이러죠. 이러죠. 근데 이게 여자들한테 최악의 답변이라면서요, 이게? 다잘 어울려, 이 말이. 되게 이게 관심 없다고 받아들인대요. 그런데요, 우리 자매들이요, 우리 남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게,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남자들도. 긍휼하게 여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여자들은 어떤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마음의 답을 이미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다 답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은. 그래서 한국의 어떤 유명한 강연가가 여자들이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하라고. 팁을 알려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렇게 딱 입고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나 밝은 색이 어울려? 어두운 색이 어울려? 그러면 딱 이렇게 하래요. 일단 시크한 표정을 딱 지으면서 관심 없는 듯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하래요. 밝은 색은 어려 보이고 어두운 색은 날씬해 보여.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니까 둘다 정답인 거지. 우리 자매들은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 말에 여자들이 뿅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답정너예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예상 질문에도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자기들이 받은 이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할례를 행하는 이 전통 의식에 대해서 이건 우리들만 갖고 있는 거야. 엄청난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율법 다 지켜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판단해야 되는지 이 교만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앞선 2장에서 이들의 교만과 이 위선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했습니까? 차라리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이 더 수치스럽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라는 말도 했어요. 율법과 할례를 소유했다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판단 기준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할례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대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인류의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기준 앞에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에 위해 다 나중에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질문들을 가만히 보세요.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약간 삐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배알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오늘 또다시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고 생각한 적은 있으신가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혹은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익을 나는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그거를 마음가운데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앞서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어온 이 구원의 티켓처럼 생각했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반문할 만한 그 예상 질문을 미리 한 거예요. 미리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어떤 양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넘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형용사예요. 양적으로 따지면은 넘치는. 그리고 이게 질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게 질적으로 가게 되면 우월한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뭔가 넘치는 복을 받았고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이방인들에 비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월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유익 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 오펠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펠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요, 유용함 혹은 유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펠리아가.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익이라는 말을 뜻하는 profit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NIV나 ASV 같은 성경에서 보니까 이점 혹은 유리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advantage라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프로핏이 됐든 어드밴티지가 됐든 뭔가 이게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앞서 말한 이 나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유익이라는 단어 모두 같은 비슷한 부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낳은 것, 이거를 강조하는 게 유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좋은 가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가치라는 것을 정하게 될때 어떻게 정해요? 가치라고 하면은 이게 나한테 정말 유익한가? 나한테 이로운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 느낌을 살려서 유익이라는 단어를 가치로, value로 받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율법 가지고 있고 할례 가지고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게 뭐고, 너희들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할례를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이 유대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자꾸 부딪히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율법하고 할례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으로 꽉 차있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지? 너희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 받은 유익, 그 가치가 도대체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복음이라는 큰 전제 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나음이 뭔가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좋아진 게 뭐예요? 뭘 누리고 계세요?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쁨. 맞아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익하고 가치 있게 체험하며 사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기쁨이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유익이 있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를 알고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하고 내가 진짜 왜 교회를 다니고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아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수고롭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음식을 준비할 때도 교회 본당을 청소할 때도 다 그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거니까.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 우리 교회 식구들의 칭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해. 이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정말 나음과 기쁨, 가치 아닐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맨날 벌써 주일이 와서 할 주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교회 식구들과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물질을 더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상급이 다 하늘나라에 쌓일 것을 아니까 더 감사함으로 보람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과 할례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도요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바울도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유익과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그래요. 앞서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너희들이 나온 가치와 유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비꼬는 질문 같잖아요. 그러면 유익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과 할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분명한 이점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리저리 많다는 거잖아요. 범사에 많다라는 저 표현 자체가 유대인으로 율법과 할례를 가진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것, 이득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이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계속해서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이득이에요. 이점이에요. 나음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에 의한 예배의 약속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 우리가 보통 어떤 전통 있는 집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저 집 참 뼈대 있는 집안이야. 저도 뼈대 있는 민 씨 집안의 후손이거든요. 우리 민 씨가 또 본이 하나예요. 하나다 보니까 민 씨는 다 어쨌든 결국 먼 사촌들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또 이 식자 돌림이 학렬이 높아요. 제가 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민 씨가 저를 딱 보면은 되게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세가 많은 권사님 장로님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제가 학렬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저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뭐 유대인들도 이런 식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뼈대 있는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후예니까 하나님의 직속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대 있는 후손으로 가지는 유익에 대해서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모로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어디 이방인들과 비교를 받고 싶겠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우상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자꾸 징계하시잖아요. 당신의 그 영광을 깎아먹으시면서까지도 이들을 징계하시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막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끌어가고 이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당신을 깎아내리시면까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있어도 언젠가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그렇게 밟아도 밟아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끈기 있게 살아남은 백성들, 다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가장 자랑스럽고 이로운 유익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요, 이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이것보다 자랑스러운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큰 나음이고 유익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유익과 가치가 뭐냐?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의 유익과 가치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이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기록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새겨 넣어주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제 자손들에게도 전수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PCC 학생들이 참 많은데 이 청년들이 PCC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규율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왜 그거 따라야 하는 걸까요? 그 학교 학생이니까.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니까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처음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삶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매뉴얼로 주신 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리고 할례라는 표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던지, 죄 가운데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했던지 간에 그 관계없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약속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었겠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말씀을 받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뉘앙스로 계속 말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 사람의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를 유대인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 상당히 나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점점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할 것 없이 이 복음에는 평등하다는 뉘앙스를 설파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그때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들의 율법과 할례를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아주 그런 매개체인데, 정체성인데 그거를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기분이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삐뚤어진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이 가질 법한 마음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 칩시다.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쳤다 칩시다. 그럼 바울 당신이 말하는 논리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격이 박탈되는 거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신다고 해놓고 그 구원에서 우리를 제외시켜버리면 하나님이 계약을 위반하신 거겠네?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미리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런 유대인들이 뒤틀린 질문을 하게 될 때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도 그랬지.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사실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이 바울, 사울이었잖아요. 바울 역시 예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닐 때 이런 똑같은 유대인으로서의 불편한 심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불편해 했거든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것, 할례를 가진 자들에게 그 구원이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 예수라는 작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익과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누구보다 불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참 간단 명료합니다. 4절 보세요. 이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럽게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51편 4절 다윗이 한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죄를 짓지만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성군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군으로 여기는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심판주로서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유대인들이요 점점 마음이 더 삐뚤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계속해서 5절에서 8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궤변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를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그 말들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성경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개역개정의 표현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읽으면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건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먼저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기 5절에서 괄호 안에 들어간 표현이 이미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자꾸 말도 안 되는 말로 이게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얼토당토하는 말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간단 명료예요.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삐뚤어진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 바울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더 드러나겠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빛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으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비비 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꼬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역시 단호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불의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이들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가룟유다 떠올려 보세요. 가룟유다. 자신의 그 불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넘겼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럼 가룟유다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있어서 아주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가룟유다네? 그는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것도 다 보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멸망의 자식이다. 가룟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구나. 이게 용서해 준다는 얘기요. 그는 결국 심판의 길로, 이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한탄하시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불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점점 더 막장으로 갑니다. 보세요. 왜 사람 마음 한번 삐뚤어지면 이게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마음이 점점 더 삐뚤어지는 경우 있죠. 7절에서 8절 새 번역으로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겠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자꾸 써대니까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판단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야. 탁 끊는 거예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의 불의 때문에 거짓말 해놓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득 때문에 거짓말 해놓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가 말이죠. 왜 예전에 어떤 시골교회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은혜롭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수박 서리를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심방원 어떤 집사님한테, 김 집사,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 그거는 그분의 죄예요. 그분의 죄 가운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잖아요. 거짓말, 죄 가운데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예요.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반격하기 위해서라도 점점 더 삐뚤어진 마음으로 반문하겠죠.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그동안 믿고 따라온
어떤 전통이나 신앙이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믿어온 거 잘못 믿어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일단 기분이 나빠버리면 누가 좋은 말을 하든 맞는 말을 하든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성경적인 말을 해도 닿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잘못된 게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잘못된 신앙관이나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소위 모태 신앙이라고 불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완전 뭐 369로 다녔지, 띄엄띄엄. 엄마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다녔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들들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자녀들한테 늘 그럽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강사로 오셨던 유재명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따님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큰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만 다녔다 보니까, 그동안 예전에요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한국교회 전통이라는 것도 있고 말이죠. 또 한국의 신학교에서 세뇌받듯이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 교단에 따르는 어떤 그런 신학이나 성경관들 같은 것들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실 성경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교회 전통이라는 게 맞겠어요. 교단의 전통.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 정치나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 같은 것들. 이게 한국교회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교회만의 정형화된 것들. 예를 들어 이래요. 전도사는 축도할 수 없어요.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못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 전통이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전도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하면 어디 저기 건방지게 전도사가 목사 안수도 안 받은 게 저런 말을 하나? 예전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처음 들어요? 너는 그랬겠지. 우리 아들은 당연히 처음 들었겠지. 근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꼼수를 쓰는 거지. 전도사님들을 또 축복을 해주고는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웃긴 게 있잖아요. 축원합니다는 목사님들 거고 축복합니다는 또 평신도들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이랑 축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복을 빌어주길 원한다 하고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예전에 한국교회 그런 전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신도는 절대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안수기도는 목사의 고유의 권한이다.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영적인 질서라는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안수하고 그러면은 어지러울 수 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 사역의 질서, 구분 짓는 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목회자만 성스러운 사제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그 가치와 유익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나면서 모든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큰 유익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평신도들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제직들, 특별히 그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읽지도 못하는 말씀으로만 기억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만, 교육받은 사제들만, 신부들만 설교할 수 있었어요. 읽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이 생각할 수 없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중세시대 성도들이 말이죠. 그게 열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경을 보는 그 권리가 주었고 또 하나는 전신자 제사장직이 열린 거. 이게 사실 성경적인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해요? 모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꾸 이 사제들만 제사장인 것처럼 하니까 종교개혁을 통해 이것까지 다 성경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는 일이 성스러운 직업이 되는 거예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요.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는 것도 성직이에요. 왜 그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니까. 목사는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사자예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teaching pastor one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부름받은 은사자인 거예요. 제가 뭔가 특별히 성스러운 직업이 아니라 은사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자로, 어떤 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를 다들 받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미국은 이제 침례교가 많으니까 원래 한국에선 제가 성결교단이었잖아요. 뭐 장로교도 경험했고 감리교도 경험했고 다 경험했는데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침례교회를 갔을 때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이 조직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꾸 이 침례교 신앙을 저한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한지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까지 전도사도 하고 지금 곧 목사 한 수밖에 직전인데 자꾸 내가 믿어왔던 어떤 교회의 전통을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이 축복권이나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평신도와 목회자의 어떤 관계나 평신도가 해야 될 영역과 목회자가 해야 될 이 축복권의 영역을 이렇게 내가 잘 그동안에 세뇌돼서 온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성경에 보면 목사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교회 전통이 그렇게 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이런 말이 불편한 거예요. 왜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가? 성도는 누구인가? 목사는 누구인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냥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갔지. 그동안에 세뇌되어 있던 어떤 가치관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되게 혼동스럽더라고요. 그런가? 그러면은 목사 아니고 집사님들도 가끔 설교할 수도 있는 건가? 막 여러 가지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진리예요. 제가 침례교가 무조건 다 맞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종종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과 같은 삐뚤어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안 맞는다라고 할 때 삐뚤어져서 말을 할 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그 지옥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다르니까 지옥은 없을 수도 있어. 자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얘기를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믿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익과 세상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의 방법처럼 자꾸 유익과 가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우리 틀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우상인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틀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세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보고 듣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결코 세상은 볼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 땅에서 누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복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짜 유익과 가치가 아닐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새 친구도 왜 찾아왔겠어요?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서로 의견이 막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 엘리오라는 젊은 친구까지 와서 얼마나 많은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 결백하다고. 욥이 그러잖아요. 나는 결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내가 엄마 태에서 나지 않았어야 됐는데 내가 나왔다. 자기 삶을 저주하고 말이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등장하십니다. 42장에서 하나님 등장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0개가 넘는 질문을 하세요. 욥에게. 너 대답해.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내가 땅 기초 놓을 때 너 거기 있었어? 하나님 질문하세요.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봤어? 깊은 곳까지? 사망의 그늘진 문에 네가 가봤냐? 이런 질문을 쫙 하세요. 하나도 대답 못해요. 욥이. 그렇게 자기 의롭다고 주장했던 사람 하나도 대답 못해요. 샷다 마우스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은 그 누구도, 욥이 아무 대답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는 고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금 당장 눈에 진짜 유익과 가치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자꾸 세상의 가치로 따라갈 때가 많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유익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이전에 따르던 세상의 유익과 만족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모든 유익과 가치는 다 배설물이구나. 다 쓸데없는 자랑거리였구나. 다 버린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오는 평강과 기쁨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유익한 게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를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